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되게끔 설득하고 하신 분이라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을 하면서 네. 매우 의미 있는 언급을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잘 경청하겠다. 야당 대표를 부른 이유도 본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 대표 얘기를 듣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매우 자주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걸 보면은 아마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쓴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썼다라고는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네. 뭐,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물러난 이관섭 실장, 네. 그분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도 해봤고, 네. 행정관료로서는 정말 드물게 우수한 분이다. 예. 제가 잘 알고 있고, 늘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그러나, 흔히들 그러잖아요. 비서실장 묵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대단한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두루두루 정보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경험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회 곳곳에 어디에 빈 곳이 있는지를 해야 되는데, 아주 전형적인 엘리트 공무원으로 네. 커온 이관섭 실장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분야에서는 아주 우수한 분이지만 네. 비서실장으로서의 어떤 그 종합 정치 예술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본인의 의도와 열심히 했던 그 성실함에 비해서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 그분은 뭐 정무 수석으로서뿐만 아니라 그 선친 되시는 정범자, 어떻게 하냐, 정성모 정성모 전 섭섭장으로서, 내무장관이시죠. 그분은 공무원으로서 또그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우수한 분이시고, 아래 위로 계시던 분들한테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분이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선친의 영향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 5선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던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문 기사에 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되게끔 설득하고 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 난국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점에서 대통령께서 그분을 임명하시면서 선청하시겠다. 네. 네, 그거는 아주 다행스럽고 반가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